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 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 공부 민사 삼성물산 합병과 매수 가격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자고요. 사건 번호는 2016마 5394 결정입니다. 사건은 이제 주식 매수 가격 결정에 관한 사건이고요. 신청인은 합병 전 삼성물산의 주주들이고 사건 본인은 이제 합병 후 삼성물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비송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한쪽 신청인이 네,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주주가 매수 가격을 이제 합병 과정에서 매수 가격이 불만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매수 가격을 정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죠. 이제 매수 가격이 전해지면 그 매수 가격에 대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사건 본인 회사가 이제 제안고도 그래서 쌍방 제안고를 했습니다. 결국 제안고 기각된 사건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제1무직은 이제 주권 상장 법인인 삼성물산을 이제 흡수합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흡수합병 회사를 이제 삼성물산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1무직이 있고 제1무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했는데 흡수하고 나서 명칭을 다시 삼성물산으로 하게 된 거죠.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이재용 그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야 이제 제일모직이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일모직은 2014년 12월 18일에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비상장이었는데 이 제일모직의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제 이재용이었고 삼성물산의 주식은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하게 됨으로써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14년 12월 18일 제일모직이 비상장으로 있던 이재용의 회사에 그러니까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이 상장이 되자 아 이거는 삼성물산을 합병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2015년 1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26일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합병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7일날 주주총회에서 합병 계약을 승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청인들은 이 합병에 반대합니다. 합병에 반대하게 되면 그 반대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행사를 해서 나는 합병에 반대하니까 차라리 내 돈을, 내 주식을 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심에서는 이 매수 가격을 무슨 날을 기준으로 했냐면 이사회 결의 전날을 기준으로 57,234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원심은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년 12월 17일 요 날짜를 66,602원으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한 20% 가까이 좀 금액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주당 가격이기 때문에 수억 원씩 수백억 갖고 있으면 20% 이상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에 합병 반대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을 그 시행령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병 이사회 결의를 전후로 산정을 한다. 이렇게 시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심은 이 시행령에 따라서 합병 승인하는 이사회인 5월 그 즈음, 그러니까 2015년 5월 그 즈음을 결의를 이제 그 매수 가격을 선정을 한 거죠. 근데 원심은 그게 아니라 상장이 제일모직이 상장될 때 이미 합병 과정에 들어갔고 합병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미 주가에 합병에 관한 그러니까 그 주가가 이미 반영돼 있다. 따라서 제일모직 상장 전 요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비송 절차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재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비송 사건은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소송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건 본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주장의 당부만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조사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가의 기초에서 매수 가격 산정 시에 시행령에 정한 방법을 꼭 따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 아니어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일모직 상장 후에 삼성물산 합병이 예상돼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니까 합병 전에 이 삼성물산의 이 주식,
가액을 정확히 알려면 그거는 제1모직 상장 전에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받기 전에 주식 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맞다입니다. 66,602원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자본시장법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여러 가지 규정 사항이 있어요. 시행령에 이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송 사건, 이렇게 직권 탐지주의가 적용된 비송 사건에서 법원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는 거죠. 시행령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혹은 뭐 우리 승소한다고 그냥 확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법률의 취지가 무엇이냐? 특히 비송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령을 따랐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자본시장법에 관련된 시행령 규정이 많은데 이것들을 어느 경우에 따라야 되고 어느 경우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요거에 관련해서 좀 특이한 판례여서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